사이온. 2RS 사이온 또 유명하거든요. 지금 앞라인을 좀 잡아줄 만한 챔피언이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글까지 킨드레드로 맞췄기 때문에 어쨌거나 팀의 탱밸런스 하나는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사이온. 201 하나만큼 집놀대회 5대5 협곡대전 코리아 퍼스트와 옥규는 솔로 팀의 2세트 경기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알 선수가 또 프로 시절 선수 시절 때도 사이온이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뭐 스매스 선수 제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탑 쪽에서 그 사이온이 6레벨 찍었을 때 한번 제이스 노려보는 이런 플레이도 충분히 오키노 솔로 팀 입장에서는 킨드레드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사이온 트라이 선수 사이온 그 운전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저 친구가 드리프트도 굉장히 잘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꺾이나 싶을 정도로 가끔씩 꺾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경기엔 볼 수 없었던 빅토르와 또 백스의 대결. 얼마나 백스는 들어오는 챔피언을 상대로 더욱더 효과적인 챔피언인데 그렇죠. 스킬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본인이 더 들어가면서 광역 이니시 공포를 또 걸어줄 수 있다 보니까 불비 선수의 백스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초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이온이 한번 부시 속에서 대량 백살 강타 세게 때려볼 생각인데 알고 있어요. 위쪽으로 절대 안 네. 가죠. 툭 선제 공격 활용해서 좋습니다. 사이온도 이게 되게 오른처럼 약해 보이지만 라인전 되게 센 맞습니다. 친구거든요. 원거리 견제도 가능한 스킬이 있어서 4타 타이밍이었어서 네. 기가 막히게 끌어와서 어쨌든 원딜 쪽에 좀 데미지를 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 때려줘요. 타본산이 하나 그리고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찍고 이거 이렇게 찍고 이거 한 개 남았는데요. 찍혔어요. 너무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그럼 이쪽에서 여기도 땡겨요. 이게요. 이게 좀 더 커요. 아 그런데 이거 저마 넣기 전에 회복을 써서 네. 우와.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긴 했습니다. 역시 이상호의 쓰레쉬 매섭게 상대를 당겨오면서 역습각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텀 굉장히 치열해 서로 전멸 다 빠졌어요. 정글러 그렇죠. 서로 정글 빨리 오는 쪽이 이긴다 이 얘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아니. 양쪽 정글은 이미 올라가는 동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이 두 팀 간에 바텀 듀오 간에 2대2 라인전이 계속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원딜 쪽 일단 진의 체력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물약도 먹고 때려주면서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의 최고 강점이죠. 4쿠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런 식으로 라인전에 좀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서 한번 잘만 노려보는 것 같은데 기다릴 것 같아요. 네. 위쪽에 뜬 거 알고 있고 먹어봐요. 네. 다 발견했어요? 자 패스가 먼저 합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포기하네요. 주고 기창을 위로 썼습니다. 주고 짝골 카정하겠다는 네, 판단 카정 들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살짝 사이언 쪽을 또 바라보고 안 보였어요 일단은. 아, 네. 안 보였는데 와드는 알고 있는데 아니면 일단 빨리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숨 막히네요 양팀. 그렇습니다. 옛날만큼 바이게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서 공포 걸렸어요. 이거 전멸 반영 빠지겠는데요? 안 쓰나요? 이거는 아니죠. 한번 와 진짜 버텼어요. 위험한 백스 풀평 정도만 나왔어도 죽을 각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킨드레드와 빅토르의 전멸이 서로 교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쪽에서는 사이온이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요. 바이게 아래쪽 바이게를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하나의 표식을 더 챙겨주는 전반전 선수의 좋은 센스 있는 플레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두 개 표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킨드레드는 지금 만족할 만한 초반을 잘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쪽에서의 신경전도 대단한데요. 서로 생각보다 이제 트라이 선수가 굉장히 좀 CS를 잘 먹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자르반이 먼저 뛰는 그런 그림까지 있었는데 이 정도 차이 나는 거면 10개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킨드레드가 그렇죠. 이득을 봐줬으니까요. 맞습니다. 미드 쪽 빅토르를 잡아냈다면 제일 좋았겠습니다만 그래도 킨드레드의 성장에는 가속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팀 모두 초반 일단 큰 교전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오브젝트 싸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이게 또 빅토르도 첫 라인전 끝나고 귀환하고 아이템 사왔을 때 주물력 아이템을 사오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우물강선 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거리 비전이 한 번에 안 죽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집 보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미드라인 주도권은 꽤 오랫동안 덱스가 가져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드 주도권을 활용해서 롱타이밍을 잡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되면 옥규는 네. 솔로 팀이 첫 번째 드래곤을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기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와드의 존재는 제대로 확인이 못한 것 같습니다. 저라드 선수도 어차피 초반 주도권 상대에게 있는 거 알고 있고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는 드래곤 그리고 작게 본다면 또 바이게까지도 전부 다 깔끔하게 포기를 하면서 상대 쪽 카운터 정글에 치중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공포각을 한번 뭐 크게 되진 않고요. 잘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이스도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거 욕심내는데요? 이거 죽었죠? 아 이건 죽을 것 같은데요? 불비? 맞점 열리는데요? 그래도 들어왔을 때 병 넣으면 전멸! 다음 창 찌르기 안 죽어요. 찌르기도 안 죽어요. 이 Q 꽂아야 되는데 오. 그래서 사이언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역습. 와 그리고 전화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쫓아가요. 네. 다음 기창 돌려면 아직 한 5초 정도 남았어요. 빅토르입니다. 빅토르가 전멸 빨리. 아 이거 전멸 썼어요. 썼고요. 그리고 자, 최대한 버티면서 이거 빠지고 순간 이동 받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코리아 퍼스트. 야 이렇게 되면은 백스가 궁극기를 사용한 게 너무 아깝게 됐네요. 빠지는 과정에서 이제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빠졌는데 아 저 제와드는 오래 살아있습니다. 네. 사이기를 먹으면서 빠지고 있는 전화댓. 야 서로 간에 정말 킬이 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서로 잘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텀은 2대2 교전 진과 노틀러스가 라인을 계속 밀어 넣으면서 근소하게 CS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옥규는 솔로의 바텀 듀오도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방금 전투로 결국 소닉의 센서를 조금이라도 따져본다면 드래곤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프레포스타가 그래도 조금 더 이득을 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뭐 탑 쪽에 바이게도 표식이 붙어있었는데 그걸 한 번 더 끊어내기도 했고 킨드레드가 초반에 표식을 얼마나 잘 쌓아나가느냐가 그 스노우볼 굴리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 흐름이 한 번은 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벨 차이도 조금이나마 나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 제이스의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약간은 불안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스냅 선수가 또 잘 풀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8분의 전령 타이밍. 자 이번 교전 지금까지는 킬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꽤나 많이 때려놔서 네. 이거 속도 빠른데요? 그쵸. 먹었는데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먹었어요 이거. 프레퍼스도 줄 생각은 그렇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워낙 빠르게 오크린 솔러가 움직이고 쳐주는 주마타 선수의 모습이 있어서 별령이 처치됐다는 소리가 보이자마자 저는 시그널이 보이자마자 바로 포기해주는 모습도 보였고요. 자, 적당하게 오젝트를 포기하면서 어쨌든 힘을 좀 기르고 있는 코리아 퍼스트. 현재 뭐 빅토르는 거의 없는 챔피언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리아 퍼스트에게는 어쨌거나 최대한 그냥 이제 수급하면서 CS 수급하면서 좀 미래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좋아요. 한발 이 한발 서로 궁극기 샷 교환됐어요. 빠지는 과정에서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Q까지 활용해주면서 최대한 상대 체력도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케이틀린도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쁠 것 같진 않고요. 맞습니다. 와 이거 9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킬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을 만큼 양팀 굉장히 집중력 발휘하고 있습니다. 킨드레드 와요. 노틸러스 위험한데 노틸러스 여진 빠졌고 노틸러스 잡혔어요. 선취점에 킨드레드가 가져옵니다. 줌바티의 킨드레드 게다가 전령도 갖고 있는 킨드레드이기 때문에 바텀쪽 더 스노볼 굴릴 수 있거든요. 지금 자라반이 탑쪽인 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러면 뒤로 쭉 빠져야 돼요. 웨이브와 함께 경험치 손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림에서는 뭐 반대 탑쪽
다이브 이렇게 또 연계가 돼야 될 텐데 또 하필 챔피언이 사이온이라서 그렇습니다. 든든하게 잘 버티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이스의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리아 퍼스트 팀 입장에서는 정글이 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타이밍을 잘 노린 오규는 솔로 측이 조금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텀의 전령 그래도 풀면서 좀 더 골드 땡겨갈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일단은 강화 귀환을 통해서 빠르게 귀환했다가 그 다음 드래곤 때 전령 풀면서 같이 한번 이득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킬을 오규는 솔로 팀이 가져갔고 전령은 아직까지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 전령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득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특히나 드래곤 타이밍과 그것이 또 겹치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저 지금 코어 아이템은 케이틀린 하나밖에 안 남고 순간적으로 역습 아, 막아놓는 바람에 시시언니가 안 됐어. 그래도 바탄 기가 막히게 때려놨네요. 와, 사실 깔끔하게 연기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아 이거 킨드레드 잡히면 드래곤 코리아 퍼스가 좀 손쉽게 가져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킨드레드가 성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죽는 건 좀 치명적일 것 같고요. 코어 아이템도 케이틀린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 킨드레드 여기서 전령 풀면서 우리가 맞습니다. 먼저 드래곤을 먹어보겠다 이런 심산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킨드레드가 잡히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꼬이고 말았어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뭐 드래곤의 주인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 전령을 통해서 이제 깔끔하게 이득을 봤어야 되는 그 각을 노렸던 오키는 솔로였거든요. 하지만 저 전령 결국에는 그렇게 큰 이득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 이건 너무 아쉬운데요. 일단 급한 대로 아래쪽으로 울며 계좌먹기로 미드 쪽이라도 써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미드에 두 번 푼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상대 바텀 듀오가 귀환하는 타이밍인 것 같으니까 바텀 쪽에 풀겠다. 근데 이럴 것을 아까 푸는 게 그렇죠.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아예 깰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 풀어버리네요. 그래도 전령 갖고 있는 이점을 네. 최대한 살려서 타워 같은 경우에는 오키는 솔로가 그래도 가져갈 수 있게 됐고 이 정도면 네. 잘 풀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포탑을 파괴시키는데 성공하는 오키는 솔로 한번 킨드라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아, 양팀 밸런스 참 잘 맞네요. 팽팽하게 흘러갑니다. 탑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트와일 선수가 CS 차이도 안 나고 탑 포탑도 좀 잘 지켰기 때문에 오키는 솔로 팀의 바텀이 좀 더 힘을 받는 그림인 것 같고요. 렌즈로 확인을 하고 있었고 우리 순식간에 한번 노려보자. 아군이 가까이 왔을 때 연계 이 4타가 기가 막혔어요. 랜턴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와 이거 만약에 살아갔으면은 이런 그림 안 나왔죠. 그렇죠. 아니면 지금 바텀 쪽에 와드 좀 잘 깔려 있거든요. 여기 적당히 압박 넣은 다음에 들렸어요.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잡혔습니다. 이상호 이상호의 쓰레쉬는 확실히 좋아요. 자 와드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이쪽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잡힙니다. 정말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물론 뭐 정글 자르반과 서포트 쓰레쉬의 교환이라면 그래도 오키노 솔로 팀 입장에서는 뭐 손해보는 그런 교환은 아니었다 이렇게 위안을 삼아야겠네요. 일방적인 이득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아쉽겠고요. 그래서 일단 제이스도 사이언을 뚫어내는 느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2코어 정도 무라마나와 월식이 나왔을 때 파괴력이 폭발하는 빌드를 선택을 하는 제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난 이후에 상대 조합이 포킹에 굉장히 취약하기는 하거든요. 이거 힘들게 숨어 있어요. 이거 잘 낙고 있어요. 사이온이 네 살랑살랑 그리고 Q 한번 땡기겠죠? 쓰레쉬도 와요. 나 이거 클리어하고 가요. 탑 많이 와요. 네. 앞으로 뛰었어요. 가나요? 이 맞았고 갈만 가나요? 갈만하죠? 네. 뜰겠는데 맞았고 전멸 없어요? 끊겼어요. 여기까지. 들어가긴 좀 무섭죠. 이러면 이곳에 백스도 사실 출장을 온 거라서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빅토르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조금은 벌었고요. 이제 사이온이 바텀에 집텔하면서 타워를 좀 막아줄 것 같은데 텔레포트가 빠진 걸 좀 활용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팀 입장에서는
특히 제이스의 순간이동이 곧 돌기 때문에 맞습니다. 탑 쪽 파워도 남아있겠다. 드래곤 전에 제이스 탑 쪽에 배치시켜서 압박을 넣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전령. 사이언은 서서히 움직이는데요. 긴 사정거리를, 긴 거리를 순식간에 좁힐 수 있는 것이 또 사이언의 강점이에요. 원거리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령 자체는 코리아퍼스 팀이 가져갈 것 같고요. 자, 그 이후의 움직임 미드 한번 막 들어가나요? 네. 아니면 저전령 만약에 제이스가 먹고 탑 쪽에 같이 그냥 풀면서 백수 어차피 이기니까 제이스가 일단 사이언은 싸움 걸렸어요. 커튼콜 오히려 엽니다. 뒤를 잡고 있는 커튼콜. 하지만 저 때문에 추가적으로 합류하진 않고 오히려 탑을 향하고 있는 백스 제이스를 막아내는 움직임. 그렇게 드래곤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이스 키우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냥 백스 좀 밀어내고 2차까지 밀어낸다는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대놓고 그냥 풀었어요. 대놓고 정말 대놓고 다 가요. 여차하면 잡아내겠다는 생각인데 끊겼습니다. 공포 걸고 대격변 있어요. 대격변 있어요. 사용 선고 빈 랜턴. 이상호 선수의 여기저기 또 움직이는 활동량이 빛나는 순간이었고 그 모습을 보고 킨드레드와 사이언이 적 진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텀 쪽 제이스가 배치가 될 텐데 다이브도 위험하다 보니까 노틸러스도 같이 배치를 시켜주는 모습은 굉장히 꼼꼼하고 좋은 운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쓰레쉬가 출발이 조금 띠용 이거 여기 있는 거 몰랐거든요. 자, 그래서 전멸로 일단 빠집니다. 네. 먼저 조심해야 돼요. 쫓아가면서 좀 때릴 수 있나요? 좀 때려놓으면 용타이밍까지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케이트 특히 이제 킨드레드 쪽 네. 특히 좀 들어가게 된다면 말씀 주신 플레이가 연계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그림이라면 그래도 드래곤의 주도권은 오키는 솔라가 가져올 것 그렇죠. 같기는 합니다. 텔레포트도 있고 궁극기도 노틸러스의 궁극기가 빠졌기 때문에 자 근데 그냥 줄 웨이브 바뀌고 있어서 오키는 솔로는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자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다르반도 다르반도 죽을 것 같고 다르반도 자 가둬놓고 그런데 추가타가 되나요? 노틸러스 위험한데 노틸러스 위험합니다. 백스가 뒤에서 겁니다. 와 대박이에요. 자 근데 잘 흩어지긴 했습니다. 오늘 사이언도 잘... 쫓아갑니다. 사이언 네. 쫓아갑니다. 초기화는 안 될 것 같고 빅토르 위험해요. 빅토르 잡혔습니다. 오키는 솔로 드래곤에 이어서 킬까지 챙겨갑니다. 오히려 늦게 왔던 백스가 굉장히 좋은 위치를 자리 잡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드래곤도 가져가고 한타도 이기는 좋은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코리아 퍼스트 팀에서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고 했죠. 탑도 밀고 싶고 라인의 주도권도 갖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한 발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아쉽게 됐네요. 2킬 대 5킬 글로벌 골드가 근소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 오키는 솔로 좋고 다 텔과 함께 이거 잡아내자라는 생각 땡겨주고 이쪽으로 밀었어요. 이건 좋은데요. 코리아 퍼스트 데미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텀 타워도 제이스가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제이스와 빅토르의 캐리력이 올라간다는 건 정말 다행인 사실인데 자 여기서 못 나가게 지금 표식 찍었거든요. 잡반 좀 아픈데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오히려 지금 킨드레드도 네. 위험해서 네. 미니언이 굉장히 강력하죠. 자 그래서 이제 20분대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 드래곤 싸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빅토르가 너무 멀어요. 제이스도 사실 제대로 된 위치를 못 잡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쪽 라인 두 명이 허무하게 좀 잡히고 말았고 이후에 한 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코리아 버스팀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특활의 사이오리 스킬 활용도가 기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코리아 퍼스트가 노리고 있는 건 오브젝트 적당히 주면서 제이스, 빅토르, 투캐리 체제를 최대한 펼쳐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는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두 챔피언 모두. 백스의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려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정거장을 활용해서 한번 궁기 대격변 썼고요. 그리고 틀러스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요. 제이스도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제이스가 킬을 가져가는 모습. 미러플레이 좋아요. 순간이동을 그냥 같이 써버리면서 아예 대응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플레이고 어차피 시간 조금 더 벌면 되는 코리아 퍼스트다 보니까 순간이동을 계속 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클린히트죠.
그렇다면 오키는 슬로팀에서도 뭔가 지금 역으로 역으로 반대로 오! 이끌어 왔어요. 이상호! 이상호! 이상호의 쓰레쉬 만들어 냅니다. 저렇게 야. 정말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던 빅토르였는데 그렇죠. 너무도 허무하게 데스를 헌납을 하고 말았고요. 아, 이래서 정말 박빙인 것 같아요. 이 두 팀 간의 대결이 바이온을 뚫어낼 수 있을 만한 제이스의 딜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진 보고 저거 잡으라는 건 너무 가혹하거든요. 못 잡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20분이 일단은 지난 시점에서 2-1 코리아 퍼스트가 1분 30초 후에 어떤 선택을 보여주게 될지 오키론 솔로가 드래곤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일단 3드래곤 영웅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진의 성장도 나쁜 편은 아닌데 결국에 이제 킨드레드와 저 사이온 라인을 뚫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이스와 빅토르의 성장이 좀 중요했는데 방금처럼 한번 끊긴 것은 분명하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이스는 뭐 이 정도면 정상계도 이상으로 굉장히 잘 크고 있는 모습이 있고 빅토르만 한 2코어 정도 뜨는 타이밍부터 코리아 퍼스트가 한타를 시작한다면 그래도 데미지상 빅토르를 통해서 사이언을 좀 뚫어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드래곤을 그래서 코리아 퍼스트가 깔끔하게 주냐 마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백수궁 들어갔어요. 잘라먹자. 아직 전멸 없어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옥규노 솔로 팀 이런 잘라먹기 계속해서 히트되고 있고 스레시와 패스 연계 좋았어요. 못 나가고 있어요. 이거 못 나가고 있어요. 써야죠. 전멸 써야죠. 이제 써야죠. 자, 살아갔습니다. 오우 아파요. 이렇게 되면은 코리아 퍼스트 팀이 좀 밀어내는 그림이죠. 그렇죠. 노틸러스 네. 올 때까지 시간도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틸러스 자 그래서 안 그러니까 그 전에 싸움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 뛰었어. 아파요. 아이고 아프다. 뒤쪽으로 빠지겠습니다. 한타 점프하면서 자리만 잡았고요. 킨드레드 안쪽으로 스냅 노출. 끌고 와서 밖으로 빼내서 잡아냈고요. 근데 케이트린 터트렸고 그런데 자, 위쪽에서 베스 쪽과 백스가 빅토르도 위험하고요. 역으로 상윤 역으로 상윤 와 씹었어요. 아 W 그런데 불비 살아갔습니다. 오 서로 지금 야 그나마 지금 어쨌든 빅토르가 안 잡히고 상윤도 살면서 큰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드래곤을 뺏겼어요. 그렇습니다. 드래곤을 상대가 가져갔습니다. 와 보면 볼수록 자 이상호 선수의 스매시와 트랄 선수의 사이온이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못 잡죠? 우리선 못 잡는데 네. 사이온입니다. 일단 체력을 빼놓는 역할. 잡나요? 야, 여기까지 못 잡아요. 네. 이거 노틸러스 위험한데요? 노틸러스 위험한데요? 노틸러스? 백스 와요? 애매하다 싶으면 골 백스 와요? 들어갔어요. 백스 왔고. 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오히려 빅토르 역으로 포킹. 역으로. 역으로 포킹. 역으로. 오우 역으로 들어갔는데 잘 쳐내고요. 이상호의 스레쉬 자 그런데 백스 연계시 연계니 빙이 없습니다. 다음 사상연이 곧 돌아요. 이걸 살려내요. 양팀 정말 치열하게 싸워줍니다. 자 제이스 등장. 제이스 포킹 조심해야죠. 왜냐면 2차 타워까지도 조금은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귀환 꼬이면 안됩니다. 오키는 솔로 그렇습니다. 사이온 바로 순간이동을 넘어오고요. 판단 너무 좋은데요. 오우 사용 성공. 양팀 진짜 이것도 맞아주고 와 진짜 역으로 이러면 바론 쪽 살떨리게 싸우네요. 바론 회전. 체력이 너무 안 좋아요. 코리아 퍼스트 바론 회전 못하게 바로 밀드 쪽에 서비스를 걸고요. 그러니까 트라이 등장 피해서 앞쪽 잘 빠졌어요. 스맵 하지만 사이언이 든든하게 90점을 잡아주고요. 와 진짜 서로 가네. 포킹 대신 맞아주고 백스 다시 한번 위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스 궁극기가 이제 돌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오키는 솔로 쪽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 미드 쪽의 교전이 좀 한참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던 것 같은데 무호흡 전투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 드래곤까지는 아직 시간의 적 여유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한쪽이 조금만 실수해서도 뭐 2차 터 밀린다든지 아니면 바론이 나간다든지 그렇죠. 둘 중 하나가 됐을 것 같은데 와 집중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양팀 모두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아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여기서 지면 그냥 100만원이지만 일단 결승 가면 최소 500이고 우승하면 2000만원이에요 와 서로 생각보다 그리고 진이 지금 사이온을 안 때리고 계속해서 딜러 쪽을 잘 때려주면서 이게 뭔가 아군의 딜러가 하나 먼저 잘려도 좋은 그림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빅토르도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데미지가 좀 잘 나오게 돼요. 맞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결국 차이점이 있는 건 제이스의 순간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순간이동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궁금했는데 미드 쪽에 일단은 사용을 하면서 폭킹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리 자리 잡고 먼저 때려주겠다 긴 사거리 활용해서 한번 빵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이스가 뭐 큰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3코 나왔어요. 바텀을 먼저 밀고 미드 쪽에 순간이동을 활용을 한 제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구도에서 미드 1차 밀어내지 못한다면 이 다음에는 사이언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기서 끝났는데요. 와 삭제됐어요. 제이스에게 삭제. 이거 너무 커요. 미드 포탑, 미드 그리고 포탑. 여기도 자 커트콜 하나 둘 폭내 폭내 셋 아 이거 너무 커요. 폭탱까지 사고 이거 업체인까지 가야 되는데요. 케이틀의 체력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자르반이 사이언 찾고 있고요. 아니 바로 쪽 바로 가나요? 바론으로 회전, 바론으로 어차피 강타 없잖아. 서포트과 그리고 정글이 없다는 점. 네. 순간적으로 지금 헛것이 보였고요. 바론 쪽으로 달립니다. 노틸러스가 체력이 또 괜찮기 때문에 이거 바론 탱도 잘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막나요 아니면 그냥 와. 내주면서 다음 싸움 한번 보나요? 근데 이게 스틸하기도 힘든 게 또 4타 준비해놓은 거 같이 강타 쓰면은 거의 2000 넘게 데미지가 들어와서 사이언이 한번 안쪽에서 피해보나요? 노틸이 막아주고 노틸이 막아주고 깽판 한번 치나요? 너무 잘 끊었어요. 노틸이 막아주고 4타 그래도 먹었어요. 근데 이거 3대5 싸움 자신 있나요? 이거 근데 사이언 고립됐고요. 아니 잘 끊었는데요 또? 자 케이틀린 그래도 케이틀린이. 와, 아, 와 이거 핑퐁 오고가 진짜 말이 되나요? 자 이제 2-3호 왔어요. 이야 살았어요. 그리고 상대 둘 끊어냈습니다. 아 이거 끊은 거 맞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상대 안 돼요. 아 이거 안 돼요. 밀었어요 살아야지. 그래도 슬로우 이상하게 다쳤어요. 자 그러면 어그로 핑퐁 여기까지 됐어요. 코리아 퍼스트 무리하지 않는다 와, 또 귀환하고 돌아오면 바로 드래곤이거든요. 핑퐁이 그냥 아니 국어가 진짜 1승부터 미쳤어요. 아 이렇게 되면 지금 글로벌 골드 의미있게 좀 차이가 벌어졌고 영혼 타임이 30초예요. 영혼 타임 30초입니다. 이 장면 이거 이거 야 여기가 제일 컸죠. 이거 제이스 딜을 와 대형 사고 그리고 여기서 폭매 그냥 써버렸어. 아 국어에 오늘 럭스여서 노틸러스까지 플레이메이킹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혼 타이밍인데 자리 먼저 잡고 있는 쪽은 코리아 퍼스트고요. 오키는 솔로 이거 그래도 영혼 먹으면 충분히 또 가능성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이스 아이템 보면 폭킹 한 번에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 아이템이 어쩔 수 없어요. 나와서 이거 쳐야 돼. 이거 사이언도 녹아요. 사이언도 녹아요. 빨리 상대 없을 때 아 이러면 런 해야겠는데. 아 그냥 죽는 게 맞지 않나요 오크는 솔로. 근데 여기 좁은 골목을 못 나가요. 빅토르가 있어서 이거 지나갈 수 있나요? 빼야 돼요. 아 이제 못 나가요. 진짜. 어차피 상대 네. 가져가봐야 이 드래곤 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타이밍을 한번 먼저 잡는다면 차라리 팀들이 이제 뭐 마법공학 포탈을 이용한다거나 해서 먼저 나왔으면은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 저 좁은 위치가 잡혔을 때는 도망가야죠. 아 근데 이제 이 공성구도에서 데이스의 포킹을 그렇죠 누가 맞을 것이냐인데 사이온을 피해서 사이드 쪽에서 충분히 때려낼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이온 쪽에 안 쏠 거거든요. 자, 지금 사이온을 제외하면 한번 맞을 때마다 허리 휘청휘청거려요. 자 보고 있죠. 네. 어설프게 맞으면 진의 커튼콜까지 연계되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드 쪽 웨이브 관리는 가장 기동성 좋은 자르반이 해주고 있고요. 자, 글쎄요. 있어요. 오크로 백스 솔로 안 와? 글쎄요. 자, 백스가 지금 백스 안 와? 있는데요. 안 와? 안 와? 그럼 다 민다. 이거 그냥 톡톡톡 하면 밀리거든요. 톡톡 진이 톡톡. 미드도 사실 웨이브 들어가고 있는 미드, 거고 자르반이 아니 톡톡. 백스 안 와? 2-3호! 와! 대박! 잡았어요! 2-3호! 자 근데 자 백스 끌려! 우리 다 죽는다! 근데 개일리는! 와! 살렸어! 양양식적! 와! 살렸어! 백스 왔어요! 백스 왔어요! 줌바트! 와! 데미지가 있는데 필요 없다! 제이스가 있다 우리에게! 제이스 데미지가! 와 자 지금 빅토르가 없는 상황에서 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빅토르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미드 억지 두 개째예요.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누가? 아 이거 아 제이스가 너무 건재한데요. 맞습니다. 들어가요. 제이스가 사이언인데 와 오크로 솔로 끌었어요. 이거 딜러 습니다. 이거 밀고 나가야죠. 이거 더 잡아야 돼. 무조건 더 잡아야 돼요. 상윤이 가야죠. 간다. 가야 될 것 같아. 간다. 가요. 폭포 그리고 폭포 살려라. 시시한게? 그거 내가 대신 죽었어요. 내가 대신 죽어. 이거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요? 너도 죽지 마. 아니 너도 죽지 마. 아니 이거 지는 내대밖에 못 때려요. 이거 가야 가야죠. 또 가야죠. 계속 가야 돼요. 사이언 계속 쫓아가야 돼요.
끊어주고 어 끊어주고 이상호 어? 아 근데 갑자기 빅토르 빅토르가 닌교 잘한다 잘한다 김민규 사실 내가 주인공 사실 내가 주인공이다 김민규 가장 못하는 빅토르 중에 제일 잘해요 어. 아 근데 어? 다시 태그매치 어? 다음 어? 타자 다음 타자 어 근데 칼슈가 억수가 왔어요 피해줬어요 공포 때문에 어? 두바퀴 등장 못하는데 잘하는 김민규 역시 잡혔습니다. 네. 끝났어요 드디어 태그매치 끝났습니다 와. 아니 무슨 한탈 2분 동안 야 근데 그 속에서 노데스인 건 상윤의 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눈 뜨고 보니까 오키나 솔로 팀의 본진이 허예요 초토화됐죠 네. 억제기가 없어요 네. 사실 과거에 또 이 캐리력 있는 원딜 좀 힘든 와중에도 이 선수 그렇죠. 믿고 가면은 이긴다. 이 원조가 또 이 상윤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그 카이사로 정말 야. 말도 안 되는 모습 보여줬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렇죠. 캐리력 하나만큼은 정말 거의 최고점인 선수거든요. 아 이제는 오키나 솔로 팀이 아, 게임이 조금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킨드레드가 3코 나오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디까지 보려고 리플 아~ 여기서 또 틀었나요? 보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 빅토르가 참 튀긴 했습니다만은 어우 또 바로 스킵 요. 여기도 중요했으니까 야 이 콤보가 이게 와 전멸이 있는 제이스였는데 그런데 이게 코리아 퍼스트 팀이 게임이 되게 단순해진 게 사실 웨이브 기다리면서 포킹만 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억제기 두 개가 없어요. 사실 1세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왔어요. 자, 체력이 조금 많이 달긴 했는데 빨간 팀의 포탑이 그래도 일단 밀어냈고요. 더 이렇게 케이틀린 맞네요. 그리고 쓰레쉬가 굉장히 날카로웠었거든요. 맞습니다. 쓰레쉬 쪽에 포킹도 넣어주면 그 순간적인 위치 잡는 데도 굉장히 좀 골치 아파서 그렇죠 자 이번 EQ는 굉장히 잘 피했습니다 이거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다음 웨이브에 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웨이브가 좀 없어서 네 멀어서 대충 쓴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시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론 버스트 쪽으로 가나요? 4 3. 그러면 그래서 따라옵니다 이게 오키나 솔로는 바론을 주더라도 조금 늦게 줘서 드래곤은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그림을 노리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 어, 이거 포기하고 온 거라서 어. 사실상 바론 안 때려도 그만이긴 한데 한 타전은 그렇죠 이거 안 때려도 그만 오키나 솔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녹아요 아, 터졌어요 아. 자 그리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어 근데 나름 아니, 근데 이거 어? 어 이거 사이언이 빠른 자 그런데 아 좀 받들 어? 터졌어요 없어졌어요 케이틀린 어 없어지는데요 챔피언들 오큐 어? 오큐가 근데 오큐가 아 그리고 이거 해야 돼요 3대1 어 오큐가 들어가요 오큐가 급팡 와 순간이 너무 있어서 원딜을 데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그리고 웨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쌍둥이 포탑까지 코리아 퍼스트 경기 끝내기 직전 33분 그대로 넥서스 두드리면서 오키나 솔로를 꺾고 결승에 올라갑니다 GG 2021 하나원큐 직롤대회 5대 확국대전 4강 두 번째 매치 코리아 퍼스트가 오키나 솔로를 꺾고 결승에 올라갑니다 와 두 팀 모두 정말 명장면에 명장면을 거듭하는 맞습니다. 명승부를 보여줬는데 와. 조금 더 집중력 있고 그렇죠. 좋은 스노우를 굴려놨던 게 코리아 퍼스트 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바텀 쪽에서 상윤 선수와 구거 선수의 안정감과 어떤 그 플레이메이킹 역할 그리고 정글 쪽에서 저라제 선수가 각을 좀 만들어주면서 오늘 스맵 선수 라이즈에서 제이스까지 뭔가 데미지 딜러로서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잘 수행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이 나왔기 때문에 팀의 데미지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